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75페이지 의사표시입니다. 자, 의사표시의 뭐였죠? 원하는 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의사표시 구성요소에 가지고 1. 효과의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2번에서 표시행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를 원하는 말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따라서 우리가 의사 원하는 바를 효과의사라고 하고 표시를 표시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나누면 되고 학설에 따라서는 세 단계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학설이니까 그냥 간편한 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은 뭐냐면 76페이지에 1번 묵시적 의사표시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의사표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명시적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뉘어요. 이것과 항상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침묵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 이게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죠. 자,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겠다는 뜻이죠. 아니면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이게 뭐죠?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 거동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면 이건 침묵은 뭐가 아닌 거죠?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교재는 민법이 의사표시를 의제되는 경우에서 묵시적 의사표시 예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는 의사표시는 단 한 개도 없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가 되냐면 X가 된다는 점이죠. 자, 왜냐하면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사겠다는 뜻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 거동이 필요한 경우니까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없는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돼야 돼요. 만약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되느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요 의사, 내심적 효과의사를 가지고 그 효과를 결정한다. 요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표시, 표시행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떠오르냐면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이 떠오르고요.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표시주의고 예외적으로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법의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모두 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절충주의인 거죠. 다만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가 원칙이다. 우리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가족법상 행위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절대적으로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적으로 의사주의인데 그건 변론이고 우림법은 원칙이 규범적 해석, 예외가 자연적 해석이므로 표시주의 기원, 절충주의를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의사표시에 불을 취해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자, 개념부터 좀 잡아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을 지댔어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뻔히 알면서 그랬어요. 이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진의가 아니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얘기거든요. 거짓 의사표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게 되냐면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효과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자,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령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이 유효한 거죠.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줄 필요가 없다. 무효가 되는 거죠.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그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추가될 뿐인 거죠. 자, 교재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죠.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죠.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입니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란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의의는 그냥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야 하고요. 3번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해야 되고요. 4번 왜 이러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이긴 한데 입문 과정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바로 효과입니다. 원칙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제3자에 대한 관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대표의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을과 만나서 꼼꼬로 주겠다,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속으론 줄 마음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했고 갑 스스로가 뻔히 알면서 증여하겠다고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준 거죠. 자, 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합니까? 유효하죠. 따라서 증여 계약도 유효하고 이전 등기도 유효하니까 을은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칙인 거죠. 항상 유효하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무효니까 을이 악이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을은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또는이거든요. 또는 아기 또는 과실. 그 말은 아기여도 무효고 과실이 있어도 무효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은 선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모르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모르는데 and 과실까지 없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알아도 무효고 또는 알수 있어도 무효니까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이이고 거기다가 무과실이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거든요. 물론 을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을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예요. 을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은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도 조심할 것은 요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어야 하는 데 반해서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적용 범위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유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첫 번째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칙이 규범적에서 예외가 자연적에서 우리 민법은 표시지의 기원 절충주의죠. 이거는 재산상 법률행위에만 그런 거죠. 가족법상 행위에는 항상 절대적인 의사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가족법상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은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공법상 행위,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교수가 대학 측에다가 사표를 냈다면 개인과 개인, 사인 간의 문제니까 민법이 적용되겠죠.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근데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죠. 개인이 누구에게 사표를 내는 겁니까? 국가에게.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상 행위에는 민법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표예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대표예제 풀어볼게요. 갑은 증의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을 모른 경우에 증여 계약은 유효하므로 이거 X예요. 잘 넘어가시는데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자,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무과실이어야 되죠. 모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까지 없어야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 경우에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계약은 유효하므로 악이 알았으면 뭐죠? 무효니까 3번도 X고요.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있는 경우죠. 과실 있는 경우 무효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했어요. 자,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뭐합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유효하면 따질 필요 없이 소유권을 갖고요. 무효라 하더라도 병은 선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 병, 선의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되네요. 자, 이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과거에는 독립적인 한 문제짜리로 출제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지문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같이 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과거보다는 많이 중요성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는 꼬박꼬박 지문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죠. 개념은 간단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했어요. 따라서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허위 표시라는 말이 나오죠. 허위 표시, 거짓 의사 표시, 거짓말이에요. 근데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의 다른 점은 뭐냐면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혼자 하는 거짓말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상대방과 통정해서 짜고 하는 의사 표시는 통정 허위 표시고요. 효과도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니까 상대방이 항상 알고 있을 테니까 항상 자연적 해석이고요. 따라서 그냥 효과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법 좀 볼까요? 백발주입니다. 1항.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란다. 통종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2항. 전항의 의사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의, 짜고 하는 거짓말, 가장행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뭐 한번 보시면, 보지 마세요. 그지? 일단은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신탁행위, 사행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나서 돌아와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8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요건이 나옵니다. 자,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야 된다. 3번.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 거죠. 다른 점이 뭐죠? 4번.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거. 상대방과 짜고 할 것이고 5번. 왜 그딴 짓을 하게 됐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고요. 넘겨보시면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있죠. 여기서 좀 우리가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K를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기가 싫어요. 근데 문제는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가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요 갑과 을간의 요 매매는 가장 매매는 하지도 않고 둘이 짜고 한 것이니까 이게 뭐죠? 통정어의 표시. 따라서 요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인 경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이 불법 원인급여라면 반환받지 못한다, 돌려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 갑은 왜 을 가짜와 가짜로 을 앞에 등기해놨나요?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요? 채무를 회피하려고요? 아, 인간 본성의 발현이네요. 반사회적이지는 않은 거죠. 따라서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이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갑의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한 행동으로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것을 평가되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다.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갑 스스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K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K가 을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왜 직접 하지 못하고 대위에서 통해서 말소를 청구하는지는 우리가 물권법 총론할 때 입문 과정일 때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갑의 행위가 사행입니다. 자, 사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통칭해서 사행이라고 해요. 사행이야 뭐라고요? 재산 도피 행위예요. 이러한 재산 도피 행위 사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누가 취소하고 있죠? 채권자가 취소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K는 선택권이 있는 거죠.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사행위로서 재산 도피 행위로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K가 직접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요.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에는 제3자의 개념과 관련돼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제3자라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죠. 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만약에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이 사람도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 개념은 당사자 및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이 제3자에 대한 부분도 입문 과정에서는 좀 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통정어 이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 병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악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또 이 병은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액에 팔아먹었어요. 정액에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은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이 정액에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이때 전득자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제3자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 때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88페이지로 가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는데, 제3자 개념이니까 작년에 2020년 나온 문제인데 안 풀어볼 거고, 대표지 밑에 보시면 4번 허위표시의 철회가 있습니다. 자, 철회라는 말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죠. 따라서 효과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적용 범위, 가족 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라는 말은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없다면 짤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통정어휘 표시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88페이지 하단에 대표 예제를 풀어보죠. 4번,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로 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 해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요 사례하고 똑같죠. 과거에,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통정어휘 표시에 관한 사례가 나온다면 이렇게 전형적인 사례가 출제되게 되는 거죠. 1번,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병이 악이에요. 보호받지 못하죠. 그러면 갑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채권자 K도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매매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자,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우리가 무효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면 갑도 주장할 수도 있고, 을도 주장할 수 있고, K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취득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제3자 스스로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을 회복하지 않는 한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죠. 병이 악이라면 요 K도 갑을
대의에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형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4번 갑과 을사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이 언제나 무효이다. X죠. 병이 선이면 유효하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라도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통정어의 표시간의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이제 착오로 들어가는데 착오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가서 구별 개념 은익행위부터 검토하고 착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